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의 전용관입니다. 저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어떻게 치료 효과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옥시토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시토신이라는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 있지만 우리 신촌 세브란스 거기 안병원에 겸직 교수로도 지난 한 7, 8년간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원래 제가 비만과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만과 당뇨병을 낮출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운동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 운동이 왜 비만 그리고 당뇨병을 예방하는지를 연구를 하던 중에 비만이 또 유발하는 게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이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운동하면 다 좋아진다는 거를 저희는 이미 당뇨병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당연히 암이 예방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겠다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검색해 봤더니 정말 신체 활동과 운동이 암의 재발을 반 정도까지 줄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실제로 운동하면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인슐린이라든가 염증 지표들이 암 환자에게서 좋아지나라고 사실 연구를 찾아봤더니 그런 연구가 없어서 그 연구는 그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한 12년 전부터 운동이 암 환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 이런 것들을 지금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대학교 암 예방센터 또는 암병원에서 겸직으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 환자에게 운동이 좋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답변이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암이 발병하기 전인 분들에게 운동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암을 예방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어제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오늘 누워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운동이 좋다라는 거는 운동하면 수술 후 회복이 빨라져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되고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인 중인 분들에게 운동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치료가 끝나신 분들한테 운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암의 재발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가. 근데 저희가 연구하는 건이 모든 거를 다 연구하고 있고요. 운동이 그 누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운동 종양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도 새로 생겨나고 저도 그쪽 분야 연구를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수술한 다음에 환자가 퇴원하기까지 일반적으로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6일에서 한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저희는 운동을 시켜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퇴원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퇴원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빨라질 때 환자의 컨디션이 훨씬 좋고 근육량이 보통 이제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감소가 되어지는데 근육량이 감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근육이 살짝 늘어난다든가 근 기능이 오히려 더 수술 후에 입원 기간에 운동했을 때더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 상지 기능이 수술한 다음에 이게 많은 상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이런 상지 기능의 장애는 6개월이 지나도 보통 한 70%의 환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운동을 프로그램 만들고 환자가 운동을 하면 2주에서 3주 만에 수술 전 레벨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이 되면 거의 97%의 환자가 수술 전 상태로 다 회복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환자가 수술로 또는 다양한 치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암 환자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방암 환자가 상지 기능 회복하는 운동을 하기 원한다면 그거에 맞게끔 상지 수술로 인해 생기는 상지 장애들의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는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동작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런 만든 동작들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제작하고 환자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만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항암 치료 중에 이게 사실 심장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가 되고 근육량도 금방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한테 운동시킬 때는 이제 전신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컨디션에 맞게 저희가 강도를 심박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로 효과를 낼수 있을 그런 운동들로 저희들이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암 환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를 예를 들면, 모든 치료가 종료된 유방암 환자들이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 3시간 정도 걷기 정도의 운동만 해도 재발이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많이 할수록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저희가 주당 300분 정도, 예를 들면 대여섯 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강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걸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 하루라도 안 하면 암세포가 자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운동이 그러니까 좋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다가 자칫 부상으로 이어지고 무릎 그리고 고관절 손상으로 이어져서 아예 전혀 운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저희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걷기로부터 이렇게 많이 시작하고 운동들을 그리고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꼭 그런 센터에 가서 무거운 거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해서 어느 정도 관절과 그리고 근력이 회복되어지고 튼튼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 운동들을 저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건강의 심각성은 사실 매우 심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WHO에서 자료를 아직은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데 지금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 전 세계 14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 활동 참여 정도가 거의 꼴찌에서 다섯 번째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체 활동이 상당히 적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망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1위가 암이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폐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많이 생기는 질환 이런 것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 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정신 건강 관련해서 자살이 매우 심각하게 우리나라 지금 사망 원인 5위인데 지금 매우 심각하게 지금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뿐만이 아니라 우울 그리고 예를 들면 조울증이라든가 예를 들면 강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신 건강이 매우 심각한 지금 문제에 있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이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각성을 우리가 보려면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암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과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